반대로 편했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고요. 그렇죠. 2루간 유격수 잡았고 턴어라운드 손시현 처리합니다. 원아웃.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뭐 그런 부분에서 그 뭐 이동호 수석 코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 뭐 방금 나왔던 이제 이완성 선수의 병살타를 보면서 어제 경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병살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지금은 뭐 손시현 선수가 완벽하게 안타성 타구를 잡아줬네요. 그렇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에서 4구째를 공략한 오재환이었고 손시현 선수의 호수비 2구 높습니다. 방망이 돌았군요. 우효동 1루심. 뭐 지금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상당히 높은 공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다 보면 야구가 조금씩 바뀌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2구째 방망이 돌았다는 판정입니다. 3번 타자 최동수 선수 조금 의아해 하는데요. 보시죠. 지금은 어느 정도는 하프 스윙을 보기에는 예.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많이 돌았던 상황이었고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백끝은 확실히 나갔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최근에 타자들이 좀 영리해져서요. 예. 3구 잡아당긴 타구 2루수 잡았고 앞선주자 2루 슥! 주자홀 슥! 자 발이 떨어졌나요? 지금 서동욱 선수가 이 포수하는 과정에서 좀 예. 높게 지금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지환 선수가 베이스에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보시죠. 2루수 서동욱 잡았고 송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 발이 떨어진 오지환 뒤이어서 지금 먼저 베이스를 예. 오지환 선수의 발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떨어졌다가 먼저 밟고 밟았군요. 먼저 밟았습니다. 지금 그 1루 주심이 좀 위치가 조금 안 좋았네요. 물론 서동욱 선수의 송구가 조금 정확하지 못하면서 오지환 유격수의 오른쪽 발이 2루 베이스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떨어지고 나서 바로 다시 빨리 밟았었거든요. 예. 그 떨어지는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닿는 부분을 지금 체크를 지금 못했던 것 같네요. 예. 2번 타자 허경민 1구 바깥쪽입니다. 원고. 자 그로 인해서 부사 주자 2루 1루가 됐습니다. 2번 타자 허경민 버틀 됩니다. 정면 투수 잡았고 타자 주자 1루에서 처리합니다. 원아웃 주자 3루 2루. 지금 허경민 선수는 이 보내기 번트보다는 본인이 했던 키스 번트성 보내기 2구 변하고 2루가 빠져 안타입니다. 3루자 여유있게 홈인 2루 추자 3루자 홈으로 김현수 2타점 적시타 9점을 뽑아냅니다. 두산 베어스. 김현수 선수가 역시 중심 타자로서 앞전에는 두 번의 어떤 실패를 했습니다만 예. 역시 세 번째는 놓치지 않네요. 김현수 선수의 2타점 적시타로 이제 5-3 두산 베어스 두 점차 추격합니다. 자 아무래도 조금 전 있었던 과정 중에 하나 2루 베이스 상황 자체가 LG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머릿속에 남겠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LG는 지금 뭐 지나간 거기 때문에 빨리 입고 예. 또 다시 재정비를 해서 지금 또 왜냐하면은 두산이란 팀은 한번 바람을 타면은 또 상승세를 얼마든지 탈 수 있는 팀이 바로 두산이란 얘기죠. 예. 김현수의 2타점 적시타 역시 모든 두산 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반면 오지환 선수 입장에서는 분명 발이 떨어진 이후에 2루 베이스를 밟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고요. 네, 4구 똑같은 코스 변하고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두 스트라이크 두 볼 우효동 70년생 7년 차요. 예.
대표님께서 그 멘트, 아, 이거 과연 무슨 뜻일까 상당히 궁금하네요. 투 스트라이크 투 볼. 수고 많다니. 그렇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심. 자, 5구. 이번에는 직구가 높게 들어옵니다. 투 스트라이크 3볼.